할배 사인방의 이유 있는 욜로 라이프. 비바빠 룰라. 할배 사인방의 신나는 우정 투어. 라스트 베가스. 호텔배들의 유쾌한 의기투합. 지금 만나보시죠. 우리 아들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인지 준비 다 했어? 아, 일어나셨어요, 아버지? 아니, 우리 주원이 유치원 가는 날이구나. 할아버지, 나 유치원 가기 싫어. 그럼 유치원 가지 말고 할아버지랑 놀까?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손잡아보 영화. 이 세상에 늘린 게 여인네들이다. 근데 너는 왜 웃어? 이러니 다 되도록 모태솔로인 현식. 주말에 시간 좀 내. 점심에 냉면 먹자고? 보청기 꺼요. 보청기. 오케이. 귀가 어두워진 순호까지. 평균 나이 이른이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청춘인 할배들. 그렇게 좋냐? 야, 그렇게 좋아? 다 늙어서 있더니. 야, 드디어 오매물망 기다리던 꽃님이들이 드디어 온다.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쉽지 않고. 이제 남은 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친구들인데요. 동집 하면 덕경인데. 요즘 덕기 얘기를 부쩍 하는데 무슨 소식 들었어? 잘 오는지 모르겠네. 나가서 객산 안 했으면 다행이죠. 지금 집 나간 지가 언젠데. 덕경을 꼭 만나보고 싶은데. 문득 오래전 훌쩍 떠나버린 덕기 행방이 궁금해지고. 영화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. 아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고 싶은 거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? 지금껏 미뤄왔던 버킷리스트를 꺼내기 시작하는 할배들. 그게 무슨 소리세요? 뭔 소리긴 뭔 소리야. 집 나가서 살겠다고 친구들하고. 아들 부부와 살던 영화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살 집을 구하고. 우리 집이다. 현식은 모태솔로 탈출을 위해 첫사랑을 찾아가지만. 이제 날 알아볼까? 아, 저 맨수 여기를 어떻게 알았지? 애꿎은 양복만 맞추고 나오는데요.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 덕기 행방을 알게 된 할배들. 제가 이 제품을 팔게 된 게 중풍 걸려 정말 죽다가 살았거든요. 위험에 빠진 친구 덕기를 구하려고 하는데. 이놈들이야. 이놈들 약을 먹고 내 친구가 황정길 같다니까. 경찰에 신고했으니 서에 가서 이야기하자. 갑자기 몸싸움에 휘말리게 된 할배들. 새 할배는 과연 잃어버린 친구도 찾고 버킷리스트도 모두 이룰 수 있을까요?